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코오롱 플라스틱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원화성,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산의 노빌리티,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킷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 기업 가운데서 이번 주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을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코오롱 플라스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차량 경량화의 핵심 프레임에 대한 엔진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특히 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차의 실적은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정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단들의 종목 순환매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 실적 또한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오롱 플라스틱은 최근 3월 달부터 저점을 다지고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점을 높여나가고 상단은 11,250원 정도 선에서 좀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접근해 보신다라면 11,500원 자리를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여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따라와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원화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합성 피혁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이 종목 역시 현대차의 아이오닉 6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혜주로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단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캐나다의 몰리브덴 광개발권의 지분을 통하고 있으면서 히토류 대체제에 대한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때 함께 좀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으니까요. 단기 상승권을 노려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